주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이 보시는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하이로닉입니다. 네, 특징주로 하이로닉 들고 와주셨습니다. 최근 특정 종목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또 테마성 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속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이 이어가는 쪽이 바로 의료기기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투자 전략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여러분들 투자 전략 그리고 특징주로 꼽아주신 이유 반종민 소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닉은 그 오늘 그 유럽향 그 수출 본격화함이 그 중국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좀 반영이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좀 더 이슈를 살펴보니까 하반기 중화권 쪽에 그리고 또한 유럽 중심 수출이 이제 증가가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상한가를 안착을 했지만은 사실상 잔량이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내일장에 뭐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달 초 이 동사의 경우에는 홈 뷰티 기기가 그 홈세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억 원대 규모 납품 후에 2주 만에 지금 2차 물량 수주를 좀 밝혔고 그리고 이제 3차 수주 가능성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뭐 단기적인 이슈가 부각되면서 크게 이제 상한가를 안착을 했지만은 이러한 그 흐름들이 3차 수주까지 좀 가능성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지만은 사실상 지금 최근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이 주가의 흐름이 뭐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흘러가는 것과는 다르게 계단식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 하이로닉의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기에서는 좀 대응 시점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19억이면서 그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실적도 매우 좋기도 했지만은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뭐 빠르게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그 오히려 추가 상승 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지금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미용기기, 의료기기 섹터가 상승을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을 때 뭐 의료기기 쪽이나 미용기기 쪽에 뭐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이제 유입이 되면은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러한 흐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설령 지금 그 유커들이 이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 면세 구간까지만 상품을 사고 다시 좀 돌아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단체 관광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이 미용기기를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슈가 워낙 좋은 부분들이 있고 해외 수출 쪽인 판로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긴 하지만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가파르게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하이로닉 만나봤습니다. 유커들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고요.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지만 최근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진단의